안녕하세요. 인생사랑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신사랑 운동입니다. 이번 주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자가간병할 때 필요한 팁들입니다. 이 자료는, 여기 필요한 자료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메이오 병원의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바로 이 제목의 글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홈 세이프티 팁 해가지고 preparing for Alzheimer's caregiving.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자가 간병할 때 필요한 팁들이라는 겁니다. 이 글은 메이어 병원의 스태프들이 올려낸 글입니다. 같이 보시면 홈 세이프티 가정에 있어서의 그 간병은 그이 가정에 있어서의 간병할 때 가정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개 집에서 자가 간병을 할 때는 가족들이 보살피잖아요, 환자를.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진 카펫이나 혹은 장난감이 너부러져 있거나 그런 것들은 환자가 낙상하거나 혹은 상해, 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자가 간병 팁이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자가 간병을 한다면,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자가 간병한다면 그 주기적으로 물리치료의 그런 위탁을 좀 해서 자가 간병 평가, 자가 간병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상태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니까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물리치료 위탁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가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좀 받아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방 안에서의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죠?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거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환자의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쉽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치매 환자나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제가 추천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꼭 한번 보시면 왜이 말이 들어가 중요한지 그것을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치매 환자나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자기 행동을 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환자의 능력의 변화가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같이 생활하다 보면, 간병인이 환자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환자의 상태를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가 안전 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베스룸 세이프티 팁입니다. 욕실 안전 팁. 그첫 번째가 이겁니다. 목욕 의자와 손잡이봉을 설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손잡이봉이 없으면 미끄러지거나 했을 때 낙상을 하거나 상처를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샤워 의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샤워 의자까지는 많이 있는 집들이 많은데, 이 손잡이봉이 있는 집들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미끄러졌을 때, 낙상했을 때는 머리를 다치면은 이 질병의 악화가 아주 촉진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욕실의 바닥에 미끄럼, 욕실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하자. 아,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하겠죠. 항상, 이런 점에 유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세 번째는, 욕조에 수도꼭지 커버를 꼭 부드러운 걸로 커버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다칠 확률이 크거든요. 깊은 상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욕조에 수도꼭지 커버를 설치를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기 제품 같이 잠재적으로 그 위험한 물건들은 미리 치워놔야 됩니다. 왜냐, 침입 환자들이 어떤 돌발 상태를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전기 제품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건은 치워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수온을 낮춰야 됩니다. 침입 환자들은 손의 감지가 낮아요. 감수성이. 그렇기 때문에 수온을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게꼭 필요하다. 수온을 낮추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욕실 문에 자물쇠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칫해서 잠가져 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욕실의 문은 항상 열쇠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아예 자물쇠를 제거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빨리 대처를 할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욕실 안전 팁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키친 세이프티 팁입니다. 주방에서의 필요한 잠재적인 안전 팁, 주방 안전 팁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방에서는 첫 번째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구는 미리서 치워놔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가스 노브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잘 잠가놔야 되고, 그죠? 스토브 같은 것도 온돼 있냐, 오프 돼 있냐 이런 것도 점검해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그 치매 환자의 손에서 멀리 놔두는 게 좋다. 그다음. 식탁에 있는 그 소위 인조 과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과일 같은 거나 채소 같은 건 치우자. 이것을 실제로 알고 환자분들이 드시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럼 큰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 세 번째, 또 깨질 수 있는 기구나 위험한 기기는 잠가놔야 됩니다. 치우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치우지 못한다면은 잠가놓자. 그런 것이 좋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의 주방 안전 팁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베드룸 세이프티 팁. 지금 뭐죠? 침실 안전 팁. 예, 첫 번째는, 환자의 침실에는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방에서는, 침실에서는 이 난방기구 있죠? 이 난방기구 같은 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전기담요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열패드 같은 거 있죠? 열을 내는 그런 것들을 조절할 때, 이 환자가 조절하면 큰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화재나 혹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침실 안전 팁두 가지를 이제 대표적으로 봤고요. 다음은 이제 리빙룸 세프티입니다. 뭐냐? 거실 안전 팁입니다. 우선 거실에서는, 잡동사니를 많이 치워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낙상이나 상처, 상해를 막기 위해서 이 잡동사니로 보이는 것들은 특히 그 전기 코드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가구 같은 거, 이런 거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치워야 되고, 플라스틱 백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그런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먹으면은 그 굉장히
독 유독한 그런 식물들도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거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실 안전 팁인데요. 유리문이나 창문 그리고 가구는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그잘 표시가 나도록, 알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화로나 벽난로가 있는 집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죠. 이거 이용할 때 당연하겠죠. 이렇게 해서 거실 안전 팁세 가지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탁실, 런더리룸 세프티 팁. 세탁실 안전 팁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세탁실에서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환자한테 위험하는 게 이제 뭡니까? 그 세제랄지 독한 세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꼭 잠재적인 위험물을 잠가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기본적으로 세탁기나 이제 그 드라이기 건조기죠. 세탁기와 건조기의 접근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이 사실은 세탁실을 잠궈놓고 사시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추천한다. 이제 막 그런 내용하고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창고와 게러지, 창고와 그 다음에 광, 쉐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광이죠. 잡동사니를 모아놓는 광, 그리고 지하실의 세프티 팁. 그 안전 팁은 첫 번째, 잠재적 위험한 물건들은 어때요? 잠재적으로 위험한 아이템들은 꼭 잠가놔야 됩니다. 이 지하실 같은 경우도 이 환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아예 통제를 한게 좋은데, 그게 어려우시다면 그곳에 보관돼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아이템들은 꼭 잠가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자동차,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그 다음에 자전거 같은 경우도 전부 다꼭 잠가놔야 된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외 팁, 아웃도어 세프티 팁입니다. 옥외 팁의 첫 번째가 이제 출구를 꼭 체크하자. 소위 이 출구는 꼭 알아놔야 이게 이제 도움이 되겠지, 여러모로. 특히 그 보도랄지, 그 다음에 뭐, 그 보도에 그 램프 같은 것도 켜놓은 거, 밤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환자가 이 산보를 하거나 또는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때또 이제 이런 그 출구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Keep step safe. 뭐죠? 도보 안전을 지키자. 그래서 이 환자가 걸어 다니는 부분에는 밝은색 테이프로 이렇게 마무리를 가장자리를 붙여가지고 조심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도보도 그 부드러운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거. 그런 것을 부드러운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 젖어 있거나 또는 겨울에 그 얼어 있는 상태는 크게 위험을 하니까 이 도보 안전을 지키자. 세 번째, 풀에 접근을 막자.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풀이 집에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만은 외국에 이제 풀이 많잖아요. 수영하는 풀 같은 경우에 접근이 되지 않도록. 또 뜨거운 그 풀이나 또그 물을 담가 놓은 물을 받아 놓은 그런 텁 같은 경우 그런 곳은 그 주변에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는 잠가 놔야 되고 또그 뭡니까 가능하다면은 풀을 이렇게 이 두께 덮개를 만들어서 접근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옥외 안전 팁.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잡동사니를 또 없애야 된다. 참 어렵죠?
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은 굉장히 어려운 질병입니다. 이와 같이 옥의 잡동사니 특히 환자가 나다니는 길에는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를 해버리는 게 좋다.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연료 같은 거는, 연료는 안전하게 보관하자. 아예 제거를 한게 좋죠. 그래야 혹여 치매 환자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만져가지고 불이 나거나 하면 큰일 나잖아요. 화재가 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료성 물질들은 잘 보관을 하자 이겁니다. 기타 이제 other safety precautions. 기타 다른 안전주의사항. 자, 첫 번째가 prepare for emergencies. 뭡니까? 비상사태를 항상 준비해 놓자. 그래서 그 모든 전화기 옆에는 그집 주소를 꼭, 그다음에 그 에머전시 넘버, 위급할 때 전화할 수 있는 번호, 그 119랄지 병원이랄지 뭐 111이랄지 경찰서 뭐 이런 것들을 잘 해놓자, 메모를 해놓자 이겁니다. 그다음 use night light. 뭡니까? 야간에 등을 사용하자. 어두우면은 안 되죠. 특히 그 침실이나 욕실 같은 경우는 어두우면 안 되니까 꼭 이렇게 등을 사용해서 환한 데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그래야 사고를 막습니다. 그다음 미끄러운 면이나 울퉁불퉁한 면이 있는 부분들은 제거를 하자. 특히 그 카펫이나 이런 것들이요, 거실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넌스키드 트립이나 그 이렇게 자동차의 그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치매 환자는 에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룻바닥 있죠? 마루가 왁스가 칠해지고 민질민질하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타일 바닥도 안 좋고요. 그래서 미끄럼이나 불퉁불퉁한 그 부분들을 미리 염두에 둬서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치거나 해야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집 전화와 음성 메일을 확인하자. 조정하자. 이게 이제 그 전화의 그 소리도 굉장히 그이 집중력을 흐트러게 하고 환자에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잘 조정을 한다. 또 보이스 메일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앤서링 머신도 이 소리가 좀 최대한 낮게 해서 이렇게 자극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단의 안전.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 계단이 있으면 굉장히 그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이 악화되면 될수록 이 행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 계단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어렵다. 또 계단이 있다면은 이 환자가 잘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 같은 것도 꼭 확인해 줘야 되겠죠. 특히 이 계단의 첫 발자국이나 마지막 발자국을 띄울 때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펫의 계단 혹은 미끄럼 방지턱에 덮개를 해서 이렇게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카펫의 계단에 카펫이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끄럼 방지턱을 덮개를 해서 찌거나 해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뭐죠? 담배 연기 알람과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설치하자 이겁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치매 환자나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다면 특히 그런 설치를 해서 화재 위험성이나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쇠를 점검하자. 아,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그 모든 창문이나 그런 그 앞문이나 뒷문, 현관문 이런 부분들은 잘 이 잠기는 것을 항상 열쇠를 점검을 해서 이렇게 그 안전하게 환자가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뭐 길을 잃거나 해서 행방불명 될 수가 있으니까 특히 문에 그 열쇠를 잘 잠가서 확인을 잠김 상태를 확인해서 이렇게 그런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전기 콘센트와 전기 코드를 잘 정리하자 이겁니다. 전기 감전이나 또는 전기 코드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를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컴퓨터 장비를 보호하자. 그래서 컴퓨터 장비를 보호해놓지 않으면은 치매 환자나 혹은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잘못 사용해서 이 파일들이 깨지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환자와 같이 컴퓨터를 보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 잘 이렇게 다른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컴퓨터 장비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면의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이상의 안전 팁을 실행하려면 우선 어쩌겠어요? 이런 안전 팁을 실행하려면 많은 물건들을 살 필요가 있겠죠. 혼자는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잘 준비를 해서 안전하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대부분 그 가사 간병은 환자가 가족인데 이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사랑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는 이 정신사랑 운동, 우리 모두가 강인한 정신으로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저희 정신사랑 운동을 보시고 의견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실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은 저희가 앞으로 이 정신사랑 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